자, 다섯 번째 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하는 말.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남들이 하는 말을 뭐 쉽게 믿습니까? 아니면 의심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여지껏 살면서 겪어온 바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말을 쉽게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 남의 말을 잘 믿어요. 그래서 수많은 후보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남의 말잘안 믿습니다. 저는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저막 온라인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들 다안 믿어요. 아닌 것들을 많이 봐서. 특히 주변에서 뭐말 쉽게 하잖아. 너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거 좋으니까 한번 해봐. 이거 괜찮으니까 한번 투자해봐.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 있습니까? 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 그렇게 해서 잘된 사람 있어요? 일단 저는 단한 번도 없었어요. 제 주변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이 투자해보라고 해서 투자해보고, 남이 이거 해보라고 해서 창업해보고, 남이 이거 시험 쳐보락해가지고 공무원 시험 들어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좋은 사람은 아직까지는 나본 적이 없어요. 물론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비율적으로 보면 약할 겁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말을 믿을까요? 왜 이렇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철석같이 믿을까? 토이젤리님이 신용 가는 사람이 믿고 이상한 사람이 생까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신용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껍데기만 봐가지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봐가지고 신용 유무는 판단하는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신용이 가게끔 하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싼 차, 사기꾼들의 상징이라는 게 비싼 차, 비싼 브랜드, 그리고 말끔한 외모, 그리고 화려한 언변, 이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아래에서 나왔던 건데, 그 부산에, 아, 부산이 아니다, 포항에, 그 구룡포. 그 연예인들하고 정치를 낚았던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럴싸하게 보이면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알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함정이 있을 가능성이 큰 건데. 저는 남의 말 믿고 잘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잘될 수가. 내 인생이 걸린 문제를 그냥 순전히 남의 말 믿고 진행을 한다고? 여러분, 공무원 시험 내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내 인생이 걸렸죠? 창업하는 것도 내 인생이 걸린 거 아니에요? 썰 듣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원래 이리 빨리 가나 봐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불사르는데 저랑 함께 가시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걸린 거예요. 뭐 어떤 일이든 성인이 되면 사업이든 투자든 시험이든 내 앞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걸린 거예요. 이게 대소사가 아니고 뭔데요? 내 인생에 상당 지분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런 것을 순전히 남의 말몇 마디에
소리킷해가지고 간다? 그만큼 미천한 짓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미천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주식이나 비트코인 한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나한 말 믿고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케이스가 주변의 주식에서 이제 땄다는 얘기만 듣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뭐 제대로 공부하고 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들보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주식으로 어떤 이득을 봤다거나 승자가 된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남의 말 믿고 진행하면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 남의 말이 가진 위험성을 모릅니다. 자, 남의 말은 왜 위험성이 있냐?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절대로 타인에게 좋은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좋은 정보가 있으면 자기만 가지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나 어떤 좋은 어떤 재개발이 될것 같은 정보? 자기만 가지고 있죠. 여러분, 최근에 그 LH 같은 경우, 왜 그게 이제 와서 밝혀졌을까요? 그 전에 많이 해먹었잖아. 그 전에 많이 해먹었던 이제 와서 밝혀졌잖아요, 최근에. 그동안은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알려면 알수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은 정보 있어도 누구한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자기들만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이제 비밀처럼 유지가 된 거예요. 정작 정말 돈이 되고, 정말 확실한 정보는 사람들이 안 알려줘요. 그만 봐도 알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는 정보는 정보 같지만 알고 보면 정보가 아니에요. 이미 시기가 지났다거나 자기한테도 좋은 정보가 아니니까 남한테도 얘기한다거나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 믿고 함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기분 나쁘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럼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에요? 주변에 나쁜 사람들밖에 없습니까? 예, 나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세상이 왜 정글 같은지 아십니까? 그 나쁜 사람들이 이마에 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수술을 통해서 좋은 사람, 착한 사람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옆에 두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 중에 친구도 포함입니다. 막상 친구도 나에게 정말 개인적인 정보를 준다거나 좋은 어떤 그런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친구 관계 깨지잖아. 나이가 먹으니까, 아, 이제 얘 알고 보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얘가 나에게 했던 말이 좋은 말이 아니구나. 거짓말이었구나. 구라였구나. 알면서 어떻게 돼?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믿을 만하고, 정말 나에게 실망을 주지 않은 그 사람들만 남잖아요. 친구 사이만 봐도 알수 있는 거야. 진짜 자기한테 좋은 정보,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이득이 된 정보는 친구든 부모든 형제든 애인이든 안 알려줘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학창시절 때는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학창시절, 학교 다닐 때 이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나오면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인간이 이기적입니다. 인간이 지독하게 이기적인데, 그 겉으로 이기심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겉으로는 안 드러내고 자꾸 저렇게 별로 이득도 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냥 그럴듯한 정보를 주면서 뭔가 자기가 좋은 정보를 주는 사람처럼
뭐가 자기한테 뭔가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막상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 어떻게 하면 걸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유 없이 잘 지내는 사람을 의심하세요. 어떤 사람이건 간에 이유 없이 잘릴 수도 없어요. 날 처음 봤는데 이유 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푼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보다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쁜 목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처음에 나쁜 사람들이 많아. 처음 봤을 때 나쁜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나중에 봤을 때 좋은 사람들은 처음에 의심을 많이 하거든. 그래가지고 처음 사람이 다가가거나 사귀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모르잖아. 뭐 일도 같이 해보고 밥도 같이 먹어보고 얘기도 많이 나누면서 아, 이 사람이 내가 잘못 봤구나. 뭐 거짓말한다거나 남들한테 뭐 이렇게 나쁜 행동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정상적이면 절대 나한테 초면에 내가 별로 대단하지도 않고 능력 좋지도 않으면 절대 잘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사회자밥을 많이 먹으신 분들은 공감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남들이 하는 정보는 흘려도 됩니다. 알고 보면 정보가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구나 다 아는 것들이에요. 아니면 거짓 정보예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자, 세 번째. 지금 사면 더 오를 거야 하고 해서 샀는데 그때부터 주식값 떨어지면서 똥값 되더라고요. 자, 세 번째. 사기 공화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뭐다? 사기 공화국이다. 사기를 치기 가장 쉬운 나라고 사기를 크게 해먹어도 처벌을 크게 안 받고 당한 사람은 바보가 되고 돈도 해서 안 되고 하면서 억울한 일이 많이 생겨도 나라에서 어떻게 구제해주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사기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들, 내가 힘들게 모은 돈, 우리 집 유산, 우리 집 전세금, 적금, 이런 걸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사기는 가까운 사람이 칩니다. 모르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이 쳐요. 사기 범죄 80%는 면시범입니다, 면시범. 면시범이 뭐냐?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람. 여러분, 원래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 동창, 회사 동료, 대학 동기, 거래처, 아니면 가족, 친척, 아니면 동호회, 이런 사람.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어떤 그 사람과 연이 없으면 못 치는 거예요. 연을 만들어야 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되면, 얼마 전에 그 알이나, 저, 뭐야, 피디수첩에 나왔던, 그, 포항에 있었던 그, 대규모 사기 사건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를 치려면, 일단 인맥이라는 걸 확보해야 돼, 인맥이라는 걸. 인맥, 우리나라는 인맥이 확보가 되고, 이 사람과의 어떤 그런, 정이라는 게 생겨버리면, 그다음부터 의심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그래서, 사기꾼들, 특히 전문적인 꾼들은 처음부터 이 인맥을 확실하게 다져서 이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잘 대해주고 선심을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큰거 해먹기 위해서. 매번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터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어요. 맨날 사기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사기 당했는데 어디 가서 얘기 못하고 너 바보냐, 등신이냐, 이렇게 비난만 하고. 사기친 사람은 뭐, 좋은 변호사 써가지고, 형량 깎아가지고, 깜빡이 한번 살려 나오지도 않고, 거기다 피해액은 나라에서 어떻게 구제도 안 해주고요. 항상 당한 사람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기를 잘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남의 말 쉽게 잘 믿으세요.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기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거든, 최근에. 주식 사기하고, 분양 사기예요. 주식 분양. 지금 우리나라에서 핫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이 내집 마련하려고 부리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재개발 중이니까 여기 무조건 사면 오른다. 여기, 재개발 분명히 뜬다. 떠가지고 허물고 사프면 천정부지로 온다. 투자해라.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재개발 얘기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고, 그 투자했던 돈다 먹고 나르는 경우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옛날도 벌어졌지만 지금은 더 자주 벌어지고 있어. 사람들이 분양권에 목을 매고 있잖아요. 지금 내집 마련에 주식도 지금 목을 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든 사람이 많이 놓인 데는 파리가 꼬이고, 그 파리들이 뭡니까? 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조건 사기꾼이 있습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라에 도둑놈이 많다고 하잖아. 난 도둑놈도 많지만 사기꾼도 많다고 생각해, 우리나라에. 여러분, 무조건, 무조건 있잖아. 범죄 저질렀다고 사기꾼이 아니라, 뭐, 서울대 나왔다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도 사기꾼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아파트 투기?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사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기가 아닙니까? 꼭 누구 해가지고 뭐 많이 챙겨야 사기입니까? 사기만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사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국일수록 절대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더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더 꼼꼼히 확인해야 되고, 나한테 사탕 발림만 한다. 걸어줘야 돼. 내가 뭔데? 내가 뭐 그러지 않아도. 그래서 더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국에서 사기꾼들은 순진한 흑우들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기꾼들은 지금 이때 많이 움직일 겁니다. 사람들이 뭔가 되는 게 없을 때, 되는 게 없으니까 자꾸 투자해서 뭔가 돈 얻으려고 하거든요. 지금 뭔가 취업도 잘안 되고 장사도 잘안 되잖아. 그러면 어디서 수익을 얻겠어요? 일반 사람들, 서민들이 어디서 수익을 얻고 싶어요? 할까요? 당연히 분양이나 주식이란 말이에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사기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나는 있잖아, 주식 관련해서 주식 전문가라고 하면서, 뭐, 애널리스트라면서. 뭐, 여기는 오른다, 여기는 낮는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말이 다 다르잖아, 여러분. 아니, 여러분, 주식 관련 뭐,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말이 다 달라요. 누가 전문가고 누가 아마추어입니까? 자기들은 다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자기들 안 들어 분석을 통해서 옳은 답을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처음부터 아예 거짓 정보를 흘림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있을 수도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작전. 일부러 거짓 정보 흘려가지고 그 말만 믿고 이제 산 사람들 헐값에 매입해서 주식 똥대기 만들려고 뭐 상자 폐지 시켜버린다거나. 여러분이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게 많아요. 앞으로 터질 겁니다. 터져요. 여러분 혹시 작전이랑 영화 보셨습니까? 작전이랑 영화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나와요. 그 작전이 무슨 뭐 특수부대 작전이 아니라 주식 작전을 얘기하는 거야. 엄한 사람한테 이제 거짓 정보 흘리기 해서 여러 피해자를 만들고 자기들 들고 튀는 거야. 그게 작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뭔가 세상이 각박하고 뭔가 이 비정상적으로 흘러갈수록 나한테 뭐 하라고 권유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말만 안 믿으시면 돼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은 이기적입니다. 뭔가 좋은 게 있으면 자기만 좋은 걸 가지려고 합니다. 그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나한테 좋은 게 있는데 이거 나눠 갖는다. 웬만하면 그렇게 안할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이렇게 할 겁니다. 나는 좋은 걸다 가지면서 다른 타인에게는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말 쉽게 믿지 마시고 그냥 순전히 듣기만 하시고 의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다섯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